오늘 먹을 음식은 비빔면 세 봉지 도전 먹방 바로 쉬기. 자, 오늘 마이크가 고장나서 헤드셋 마이크 쓰는 자 이해 부탁드립니다. 오늘 비빔면 세 봉 도전 먹방 여기서 끓일 거예요. 요 비빔면의 구성품으로는 면, 소스 끝. 세 배 매운 맛이라 하거든요. 맛있겠지? 면을 갖다 마이크 가루 마이크 이거 역시 팔도 비빔면. 좀만 끓이면은 면이 금방 익음.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밀가루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. 콩나물도 같이 싹 넣어가지고 오늘은 건강하게 무야지. 면 헹구고 왔어요. 아 잠깐만. 아 이거 면 약간 살짝 수분기 있는데? 오케이, 수분 섭취는 건강에 좋은 것. 너무 많아 보이는데? 자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또 참기름 바라셔가지고 참기름 살짝 넣고 그리고 깨 바라셔가지고 깨 살짝 넣고 김가루도 이래 살짝 넣어가 계란은 안 함 지으시옷.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진짜 극악무도하다. 극악무도해. 진짜 잔인하기 짝이 없다. 잔인하기 짝이 없어.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양 너무 많아요. 좀만 덜어 먹어야지. 으쨔. 유리 씨 맛보기 갖다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비빔면 하면 또 이런 것도 얻는 거 좋아한다. 이야 완성. 근데 또 이렇게 먹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쉴 수 있어요? 비빔면 하면 빠질 수 없는 만두. 근데 또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 부족하다 고기. 자, 오늘 이렇게 맛보는 시간 계속 들어주시. 와 아이 근데 나 진짜 비빔면 세 봉 가능할까? 나 항상 비빔면 두 봉씩만 먹었잖아요. 아 오늘 세 봉 가능할지 모르겠어. 아 진짜 너무 걱정돼. 나 너무 무섭다 이거. 와 띠리 와 나쁜 말 나올 뻔했다. 오 마이 갓 댐 크리미널 띠리리. 일반 비빔면보다 더 매운지 모르겠어요. 말해 뭐해 이거. 따란 안 했다 따란. 요거는 목살 띠리. 아 요즘에 삼겹살 있잖아요. 비계 삼겹살 이런 거 말 많더라고.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목살 사왔어요. 근데 난 목살 좋아.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캠핑장 갈 때였나? 그때 삼겹살을 사갔는데 그때 댓글에 미추리 부위라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목살을 먹으면 다 해결되겠다 이런 마음. 먹었어. 난 두 마리는 먹었어. 여러분들도 이거 조심하세요. 삼겹살 미추리가 별로래요. 그래가지고 피해서 고르락 하는데 나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. 아따 이거 삼겹살도 어렵다 이거. 오돌뼈 있는 곳이 맛있는 거예요? 나는 오돌뼈 없는 부위가 먹기 편하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반전. 이거 안성마늘햄. 안성마늘햄 의성마늘햄인가? 뭐 헷갈릴 수도 있죠. 맛있다. 근데 이거 마늘햄 얇은 거 있잖아요. 사실 좀 비주얼용이에요. 얘보다는 목살이 훨씬 더 맛있어. 만두는 이거 노브랜드 교자 만두였나? 그거 한번 구매해놨었는데 오늘 한번 삶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. 마늘 말고 만두에 만두 진지해 주십시오. 진짜 오늘 고기도 미리 구워두고 만두도 찌고 세팅 싹 해놨는데 마이크가 나갔네.
그래도 감성 괜찮죠. 한 번씩 이런 느낌 괜찮다. 답답하니까 마이크 따위. 비주얼 먹방 인정. 마실 거 하나 사올 거야. 목 마른데요? 술 말고 토닉 어떤데?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해.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해. 토닉 어떤 한 모금 할까? 제로는 살 안 찐다. 제로는 살 안 쪄요, 여러분들. 정식이가 밑에서 애교 피우네. 애교 피우네. 난리났다 난리났어. 정식아 넌 이거 먹으면 안 돼. 이건 사람이 먼 거예요. 아니 여러분들 저는 먹어도 되죠.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. 안 돼 안 돼. 정식이 비빔면 맛있는 거 알아가지고. 정식아 만두 안 줄까? 응? 안 돼. 넌 먹으면 큰일 나. 정식이 골고소. 들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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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방구 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요 이거.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제 방구 소리 이렇게 나약하지 않아요? 아니 나를 도대체 얼마나 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? 응? 내가 응? 바지 찢은 게 몇 갠데? 어? 장난이에요. 죄송합니다. 아니 이거 어쩌다가 이거 오이하고 당근만 잔뜩 남았어요. 이거 본능인 건가? 싹싹 긁어서 먹을 거예요. 채소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. 나 오늘 눈물의 여왕 가봤는데 김수영만큼 귀엽다 임지. 김수용은 뭔데 이거. DM 보낼게요. 이 장면 뭔데 이거. 제가 죄송합니다. 그만하겠습니다. 김수한 무는 뭔데 이거? 김수현기증 뭔데 이거? 김스무스한 누군데 이거? 아 근데 너무 배부른데요? 아 여러분들 이거 양 너무 많네요. 다 먹기 너무 부담스럽다.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쿠키 영상 한 손 메가 치킨 마요. 아니 오늘 편집하는데 그 메가 치킨 마요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거 보니까 먹고 싶어서 사왔어요. 메가 엄청 많아요? 아 그래요? 어 잠깐만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? 아 근데 이거 이쁘게 뿌리고 싶은데 일단은 중앙에 약간 쏠려 있으니까 가쪽으로 해서 이렇게 싹 넣어야 돼. 아 여러분들 저 이쁘게 먹을 거예요. 비빔면 개밥 되는데 왜 이거 안 돼요? 비주얼 비주얼.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보다 좀 얇게 나와가지고 약간 그 체크무늬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이거 에헤이 이거 김 넣고 그냥 비벼버리자. 아 잠깐만 누가 지금 뭐 메가 치킨 마요 1127칼로리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. 잠깐만 반틈 덜어가지고 내일 아침 먹을까? 갑자기 좀 무서운데요. 아니 이거 아닌데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넣어보면은 그렇게 맞나? 아니 진짜 나 김치 먹고 싶은데 집에 김치가 없어요. 아 진짜 이거 여기다가 김치 얹어 먹으면 와 얼마나 맛있게요. 띠리 비빔면 먹다가 먹는 이 메가치킨 마요. 햄찌 원래 맛있으면 0칼로리잖아. 오늘 그거까지 3000칼로는 넘겠지만 맛있으면 0칼로리지. 에이 453. 에이 깜짝이야 놀랍네. 어. 어? 반 공기만 남길까? 아침밥. 저 양반 분명 메가면 두 배니까 많아봐야 800이겠지 했는데 당황했지 키우키우. 이거 아니야 말이 안 돼. 이건 뭐 말이 안 돼요. 내가 한 끼에 2000칼로리를 넘게 먹는다고? 말이 안 돼.
아니야 거짓말이야. 성인 남성 1일 권장량을 한 끼 먹는 이건 거짓말이야. 말이 안 돼. 반쯤만 먹고 남길게요. 사람이 양심 있지. 그래 지금 말이 아니라 돼지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. 아 내가 위가 좀 늘었나? 응? 배불러요 지금. 많다 많다. 반쯤만 먹고 남겨야겠다. 마지막 한 숟갈. 마지막 한 숟갈 주셔 먹으면 안 돼 임마. 이번 영상 제목 성인 1일 권장 칼로리 먹방입니다. 아 너 배부르네요. 반쯤만 남기겠습니다. 확실히 메가가 양이 많다. 와 반은 남겨야겠다 이거. 와 내일 먹어야지. 오늘 비빔면 3봉 도전 먹방. 양이 너무 많네요. 역시 나는 라면은 무조건 2봉. 2봉 이상은 잘 못 먹겠어요. 확실히 3봉은 양 많다. 엄두가 안 나네. 엄두가 안 나. 한참 벌었다 한참 벌었어. 그래도 너보다 더 맛있게 잘 먹었어. 나 방금